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한국어를 공부해 봅시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25과 시험을 포기해 버렸어요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25과에서 배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 25과에서 배울 문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어여 버리다를 함께 공부합니다. 다음으로는 다고 해놓고를 공부합니다. 이번 과에서 배울 어휘와 표현으로는 후회와 관련이 있는 어휘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본문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다음 주면 이번 학기도 끝나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도서관에 빈자리가 없는 걸 보니까 모두 기말 시험을 준비하는 모양이에요. 한 학기가 다 갔다고 생각하니 기쁘기도 하지만 아쉬워요. 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전 이번 학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시험을 포기해버렸어요. 꼭 합격하고 싶었는데. 저도 금연을 포함해서 한다고 해놓고 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항상 학기 말에는 후회를 많이 하게 돼요. 이번 학기는 그냥 이렇게 보내지만 다음 학기에는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잘 실천해야겠어요. 참, 마리오 씨가 이번 주말에 종강 파티를 하자고 하던데, 수원 씨도 올 거죠? 당연히 가야지요.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연락할게요. 여러분, 대화를 잘 들으셨나요? 이번 강에서는 여러분들과 아 버리다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아어여 버리다는 AV와 함께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아어여 버리다는 어떤 일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어떤 일을 완전히 끝냄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주말에 밀린 집안일을 다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완전히 끝냈어요? 네, 집안일을 완전히 다 끝냈어요. 이 사람은 집안일을 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일이 있어서 바빠서 집안일을 매일 못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시간이 있어서 집안일을 다 해버렸어요. 그 일을 완전히 다 끝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다 했어요? 집안일을 다 했어요. 해버렸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네, 내가 고민하던 그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고민이 없어졌어요.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아어여 버리다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일주일 동안 하지 못한 숙제를 다 해버렸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도 어때요? 매일매일 숙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숙제를 매일매일 조금씩 해야 숙제가 쌓이지 않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다른 일이 있어서 하기 싫어서 숙제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일주일 동안 하지 못한 숙제를 다 해버렸어요. 완전히 다그 일을 끝냈어요. 이 사람의 지금 마음도 어때요? 네. 고민하고 있는 그 일을 다 해서 부담이 없어졌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아어여 버리다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말에 밀린 집안일을 다 해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하지 못한 숙제를 다
해버렸어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제 시험 공부를 하다가 피곤해서 자 버렸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어제 시험 공부를 하다가 피곤해서 잠을 자 버렸대요. 시험 공부를 위해서 잠을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피곤해서 자 버렸어요. 어떤 행동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를 이 사람이 했어요, 못했어요? 공부하다가 자버려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행동을 완전히 끝냈지만 기분이 어떨까요? 네, 조금은 후회가 되었을 거예요.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아어여 버리다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네, 아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도 공부를 하다가 피곤해서 자버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땠어요? 네, 그때 그 느낌, 그 기분을 잘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다음 문장도 계속해서 볼게요. 옷을 사느라고 용돈을 다 써버렸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부모님한테서 용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옷을 사느라고 용돈을 다 써버렸어요. 돈을 완전히 다 썼어요. 어떤 행동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어떤 행동이 완전히 끝난 것을 의미할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쓸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용돈을 다 썼는데 기분이 어떨까요? 네, 앞으로 이번 달까지 10일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다 써버려서 쓸 용돈이 없습니다. 이때 이 사람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기가 한 행동, 그 행동은 완전히 다 끝났지만 기분이 좋지 않겠죠? 조금은 후회도 되고 아쉬운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어여 버리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어요?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제 시험 공부를 하다가 피곤해서 자 버렸어요. 옷을 사느라고 용돈을 다 써버렸어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어요? 우리 이번에는 아어여 버리다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조금 더 공부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문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뛰어서 갔는데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서 갔어요. 그런데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탈 수 없었어요. 버스는 이미 떠나버렸어요. 떠나는 그 일이 완전히 끝났어요. 어떤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서 떠나다는 AV예요. AV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다 앞에 아 모음이 있습니다. 아나 오 모음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아 버리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그때 조금 기분이 어땠어요? 아쉬운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네, 어떤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을 의미할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말하는 사람의 그 느낌,
기분을, 마음 상태를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음 문장도 한번 볼게요. 다이어트 중인데 케이크가 맛있어 보여서 먹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데 케이크를 먹으면 어때요? 다이어트를 하나만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케이크가 맛있어 보여서 케이크를 먹어버렸어요. 네. 그 일을 완전히 다 끝냈어요. 그 일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앞에는 케이크가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먹다도 AV죠. 다 앞에 어 모음이 있습니다. 아나, 오 모음이 아니에요. 아나, 오 모음이 아닐 때에는 어 버리다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행동을 완전히 다 끝난 후에 그 행동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의 기분,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네. 후회가 많이 됐을 것 같죠? 네. 그럴 때 우리는 아어여 버리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도 계속 볼게요. 친구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렸어요. 친구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친구의 비밀을 말해버렸어요. 완전히 그 행동이 끝났어요. 그것을 의미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해버렸어요. 여러분, 말하다도 AV죠. 다 앞에 하가 있습니다. 하다 AV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우리 여버리다가 올 수 있지요. 그래서 말하다는 말해버리다, 말해버렸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친구의 비밀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렸어요. 그 행동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이 사람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네. 후회를 많이 하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을 해버렸어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뛰어서 갔는데 떠나버렸어요. 다이어트 중인데 케이크가 맛있어 보여서 먹어버렸어요. 친구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렸어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배운 표현을 가지고 함께 연습해 봅시다. 첫 번째 연습입니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월급을 받자마자 사고 싶은 신발을 네, 여러분 문장을 어떻게 완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월급을 받자마자 사고 싶은 신발을 사버렸어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완전히 다 끝냈어요? 네, 신발을 사는 그 행동을 완전히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신발을 사야 하는데 계속 못 사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오랫동안 좋아한 친구에게 좋아한다고 네, 여러분 문장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랫동안 좋아한 친구에게 좋아한다고 말해버렸어요.
말하는 그 행동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 행동을 완전히 다 끝냄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오랫동안 좋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고백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날 용기를 내어서 그 친구에게 좋아한다고 말해버렸어요. 더 이상 고백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은 어때요? 네, 시원한 느낌이 있겠죠? 네,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친구에게 안 읽는 책들을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친구에게 안 읽는 책들을 줘버렸어요. 집에 안 읽는 책들이 많아요. 10년 전에 내가 자주 읽었는데 10년 동안 잘 읽지 않은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책을 더 이상 놓을 곳이 없어요. 책장에 책이 많아서 그 책들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친구에게 안 읽는 책들을 줘버렸어요. 책을 주는 그 행동이 완전히 끝난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 시원한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약속 시간에 10분 늦었는데 친구가 네, 이 사람이 약속 시간에 10분 늦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약속 시간에 10분 늦었는데 친구가 집에 가버렸어요. 네, 여러분, 친구가 집에 가는 그 행동, 그 행동이 완전히 끝난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 생각은 어때요? 느낌은 어때요? 친구가 내가 10분은 늦었는데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친구가 집에 가버렸어요. 그 행동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아어여 버리다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벌써 한 학기가 아쉽네요. 네, 여러분 어떻게 문장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벌써 한 학기가 끝나버려서 아쉽네요. 한 학기가 끝났어요. 그 일이 완전히 다 끝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분은 지금 어때요? 이렇게 아쉽다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럴 때 우리는 아어여 버리다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연습을 했는데요. 잘 이해하셨나요? 조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어여 버리다가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를 함께 연습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나오카 씨, 주말에 뭐 했어요? 주말에 빨래가 밀려서 네, 여러분, 나우카 씨가 주말에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완전히 다 끝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주말에 빨래가 밀려서 빨래를 해버렸어요. 빨래를 하는 그 행동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네, 여러분, 나우카 씨가 빨래를 다 하고 난 후에 기분이 어땠을까요? 밀린 빨래를 하고 난 후에 기분이 아주 좋았겠죠? 시원했을 거예요. 네,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상우 씨, 안 좋은 일이 있나 봐요. 너무 화가 나서. 네. 여러분, 상우 씨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너무 화가 나서 친구에게 화를 내버렸어요. 화를 내는 그 행동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 행동이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상우 씨는 그 행동을 끝낸 후에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후회를 조금 할 수 있어요. 후회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우와, 노트북을 새로 샀나 봐요. 네, 오랫동안 쓰던. 네, 이 사람이 노트북을 왜 새로 샀을까요? 오랫동안 쓰던.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랫동안 쓰던 노트북이 고장나 버려서 새로 샀어요. 여러분, 노트북이 고장이 나 버렸어요. 어떤 일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고장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트북을 새로 샀어요. 네, 고장이 나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렇게 아워여버리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영화가 그렇게 슬펐어요? 네, 영화를 보다가. 여러분, 이 사람이 영화를 보다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영화를 보다가 너무 슬퍼서 울어버렸어요. 우는 그 행동이 완전히 끝난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렇게 그 행동을 다 하고 난 후에, 그 행동을 끝낸 후에 말하는 사람의 기분,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영화가 슬퍼서 이 사람이 계속 울고 싶었어요. 울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계속 참다가 울었어요. 그랬을 때는 시원한 느낌, 고민하는 것이 없어져서 기분이 좋아져요.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시원한 느낌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자친구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자친구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슬퍼서 울어버렸어요. 우는 그 행동이 다 끝난 후에 이 사람은 후회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워여버리다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어요? 네,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리사 씨, 어디예요? 우리 1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미안해요, 제가. 네, 여러분, 리사 씨가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미안해요, 제가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네, 리사 씨는 오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앞에 나온 그 행동이 완전히 끝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조금 아쉽고 후회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다는 앞에 버렸어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붙여서 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어버리다, 잃어버리다.
모두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어여 버리다를 함께 공부했어요. 오늘 배운 이 표현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해놓았다가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오늘 배운 것을 여러분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강에서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요? 오늘도 선생님과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공부해 봅시다. 이번 강에서 배울 표현은 다고 해놓고입니다. 다고 해놓고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결심했어요. 다른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 것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아주 잘 지킬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것을 하겠다고 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을 오늘 공부해 볼 거예요. 다고 해놓고는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생각했어요. 결심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다르게 행동했어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앞에 그 행동을 하는 사람과 뒤에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내 이야기를 할 때도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문장을 한번 보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놓고 공부를 안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결심했어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어요. 결심했어요. 그런데 결심한 것을 지켰나요? 네, 지키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결심했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았죠? 안 했죠. 그럴 때 다고 해놓고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고 해놓고는 V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네, 우리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런 경험이 없을 거라고 믿을게요. 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놓고 공부를 안 했어요. 다음 문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친구가 연락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여러분, 친구가 나에게 연락을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연락을 했어요? 네, 아직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친구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이 사람에게 약속을 했어요? 말했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았죠? 그럴 때 다고 해놓고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친구인 것 같네요. 네. 자, 여기에서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한 사람, 결심한 사람은 누구예요? 네, 바로 나예요. 앞에 행동을 한 사람도
나예요. 뒤에 이 행동을 한 사람도 나예요. 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앞, 뒤에 주어가 같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누가 연락을 한다고 했어요? 네, 친구가 연락을 한다고 말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앞에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네, 친구예요. 뒤에 이 행동을 한 사람도 친구입니다. 앞, 뒤 주어가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고 해놓고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나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놓고 공부를 안 했어요. 친구가 연락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고 해놓고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고 해놓고는 DV하고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옷이 안 예쁘다고 해놓고 샀네요. 여러분, 친구와 전에 함께 옷가게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그때 이 옷이 안 예쁘다고 말했어요. 옷이 안 예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옷을 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한 말과 반대로 행동했어요. 안 예쁘다고 해놓고 샀어요. 네, 자기가 말을 한 것과 다르게 행동을 했네요. 그럴 때 다고 해놓고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기에서 예쁘다는 DV입니다.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에는 다고 해놓고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시험 문제가 쉽다고 해놓고 문제를 어렵게 내셨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가 쉽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시험 문제가 쉽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가 쉽다고 말했어요.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가 쉽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아마 문제도 쉽게 선생님이 낼 거라고 학생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자기가 한 말과 다르게 반대로 행동을 했지요? 시험 문제가 쉽다고 해놓고 말해놓고 문제를 어렵게 내셨어요. 네, 자, 여기에서 쉽다도 DV입니다.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받침이 있을 때에도 다고 해놓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옷이 안 예쁘다고 해놓고 샀네요. 시험 문제가 쉽다고 해놓고 문제를 어렵게 내셨어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문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수원 씨가 학교에 일찍 온다고 해놓고 오늘도 늦네요. 여러분, 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AV하고도 함께 사용할 수 있지요. 수원 씨가 학교에 일찍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수원 씨는 자기가 그렇게 약속한 거, 자기가 말한 것을 지켰어요? 네, 지키지 않았죠? 학교에 일찍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늦었어요. 그럴 때 다고 해놓고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다도 AV예요.
다 앞에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 우리는 니은다고 해놓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 씨가 학교에 일찍 온다고 해놓고 오늘도 늦네요. 수원 씨는 늦잠을 많이 자는 학생인 것 같네요.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그 사람이 나를 안 잊는다고 해놓고 잊었네요.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잊겠다고, 안 잊는다고 말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켰나요? 지키지 못했죠? 그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았어요. 잊었어요. 그럴 때 다고 해놓고를 사용할 수 있지요? 여기에서 있다, 있다도 AV죠.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에는 는다고 해놓고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수원 씨가 학교에 일찍 온다고 해놓고 오늘도 늦네요. 그 사람이 나를 안 잊는다고 해놓고 잊었네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배운 표현을 가지고 연습을 해봅시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수원 씨가 오늘 모임에 온다고 해놓고 네, 여러분 문장을 어떻게 완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수원 씨가 오늘 모임에 온다고 해놓고 바빠서 올 수 없대요. 수원 씨가 오늘 모임에 온다고 말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말한 것과 다르게 행동했어요?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럴 때 다고 해놓고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수원 씨는 바빠서 오늘 모임에 온다고 해놓고 올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조용히 한다고 해놓고 네, 여러분 문장을 어떻게 완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조용히 한다고 해놓고 계속 시끄럽게 노래를 불러요. 그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용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용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조용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과 다르게 행동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럴 때 다고 해놓고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조용히 한다고 해놓고 계속 시끄럽게 노래를 불러요. 조금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친구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네, 친구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었을까요?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친구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자,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친구는 다른 약속이 생겨서 못 도와준대요. 못 도와준다고 해요. 친구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친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럴 때 다고 해놓고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를 계속 보겠습니다. 마리오 씨가 저에게 기다린다고 해놓고 네, 여러분 문장을 어떻게 완성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마리오 씨가 저에게 기다린다고 해놓고 집에 가 버렸어요. 네, 지금 이 사람은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마리오 씨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마리오 씨가 나에게, 저에게 기다린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리오 씨는 기다렸어요? 기다리지 않고 집에 가 버렸어요. 네, 여러분, 마리오 씨가 자기가 한 말과 다르게 행동했네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줄리앙 씨가 영화표를 예매한다고 해놓고 네, 여러분 어떻게 문장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줄리앙 씨가 영화표를 예매한다고 해놓고 깜빡했대요. 줄리앙 씨가 영화표를 예매한다고 약속했어요.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줄리앙 씨가 깜빡했어요. 잊었어요. 그래서 예매를 못했어요. 그럴 때 다고 해놓고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기까지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고 해놓고를 배우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배우는 이 표현은 어렵지 않지요? 이번에는 다고 해놓고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친구가 제 컴퓨터를 아직도 안 고쳐줬어요. 여러분, 친구가 이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친구가 제 컴퓨터를 고쳐준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고쳐줬어요. 친구가 자기가 친구의 컴퓨터를 고쳐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네요. 네,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용돈을 받기가 무섭게 다 써버렸어요. 네, 여러분, 다고 해놓고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용돈을 아껴서 쓴다고 해놓고 용돈을 받기가 무섭게 다 써버렸어요. 이 사람은 용돈을 받기 전에 아껴서 쓸 거라고 말했어요. 아껴서 쓸 거라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결심과 다르게 용돈을 받기가 무섭게 다 써버렸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놓고 지키지 못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한다고 해놓고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운동을 한다고 해놓고 지키지 못한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도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한다고 해놓고 결심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오늘부터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어요. 운동을 하려고 해요.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볼게요. 이번에 한국어 능력 시험을 아직 신청도 못했어요.
여러분, 문장을 어떻게 완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번에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본다고 해놓고 아직 신청도 못했어요. 이번 달에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본다고 했어요. 생각했어요?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신청도 못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려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청도 못했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언니가 생일 선물로 책을 선물했어요. 네, 여러분, 언니가 생일 선물로 뭐 한다고 해놓고 책을 선물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언니가 생일 선물로 구두를 사준다고 해놓고 책을 선물했어요. 언니가 한 말과 다르게 책을 선물했어요. 그럴 때에도 다고 해놓고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연습을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준비되셨지요? 시작해 볼게요.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네, 여러분, 늦은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찍 온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친구는 이 사람에게 일찍 온다고 말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찍 온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늦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는 일찍 온다고 해놓고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런 의미죠. 다음 문제를 계속 보겠습니다. 페이 씨 생일 파티에 갔다 왔어요? 페이 씨한테 일이 생겨서 못 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페이 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화를 완성할 수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페이 씨한테 간다고 해놓고 일이 생겨서 못 갔어요. 이 사람이 페이 씨에게 간다고 말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일이 생겨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말한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네, 연락을 안 해서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왜 화가 많이 나셨을까요?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부모님께 연락을 한다고 해놓고 연락을 안 해서 화가 나셨어요. 이 사람이 부모님께 연락을 한다고 말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했어요. 연락을 안 해서 화가 나셨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지영 씨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요? 네, 연락도 없네요. 여러분, 지용 씨가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용 씨가 밥을 사준다고 해놓고 밥을 사준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에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연락도 없네요. 지영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올해는 아직 시작도 못했네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네. 여러분, 대화를 어떻게 완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올해는 외국어를 배우겠다고 해놓고 아직 시작도 못했네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이 사람이 새해에 어떤 결심을 했어요? 외국어를 배우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시작하지도 못했어요. 그럴 때 다고 해놓고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도 올해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결심을 했어요? 결심한 것을 잘 지키고 있나요? 잘 지키고 있는 친구들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한 친구들은 이렇게 다고 해놓고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올해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강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강과 2강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셨지요? 3강에서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재미있게 공부해 봅시다. 이번 3강에서는 듣고 확인해 봅시다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페이와 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먼저 들어볼까요? 25과 시험을 포기해버렸어요. 다음 주면 이번 학기도 끝나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도서관에 빈자리가 없는 걸 보니까 모두 기말 시험을 준비하는 모양이에요. 한 학기가 다 갔다고 생각하니 기쁘기도 하지만 아쉬워요. 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전 이번 학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시험을 포기해버렸어요. 꼭 합격하고 싶었는데. 저도 금연을 포함해서 한다고 해놓고 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항상 학기 말에는 후회를 많이 하게 돼요. 이번 학기는 그냥 이렇게 보내지만 다음 학기에는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잘 실천해야겠어요. 참, 마리오 씨가 이번 주말에 종강 파티를 하자고 하던데 수원 씨도 올 거죠? 당연히 가야지요.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연락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잘 들었는지 우리 문제를 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듣고 확인해 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수원은 이번 학기에 무엇을 하겠다고 했어요? 1번 한국 대학 합격, 2번 한국 회사 취업, 3번 한국어 능력 시험 합격. 네, 여러분, 수원이 이번 학기에 무엇을 하겠다고 했지요? 잘 들은 친구들은 답을 3번이라고 했을 거예요. 한국어 능력 시험 합격이죠? 네, 여러분,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페이가 한다고 해놓고 지키지 못한 것이 뭐예요? 1번 금연, 2번 다이어트, 3번 아르바이트. 네,
페이가 지키지 못한 것이 뭐죠? 네, 정답은 1번 금연이에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볼게요. 종강 파티를 친구들에게 누가 연락할 거예요? 1번 수원, 2번 페이, 3번 마리오. 네, 친구들에게 누가 연락을 한다고 했지요? 네, 정답은 1번 수원이지요? 수원이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여러분 후회와 관련이 있는 어휘를 배워봅시다. 여러분 준비되셨지요? 시작해 볼게요. 어휘를 배워봅시다. 먼저 후회하다라는 어휘입니다. 후회하다는 AV예요. 후회하다는 어떤 의미죠? 네, 과거에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잘못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잘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회하지 않아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요. 마음속으로 잘못을 느껴요. 그럴 때 후회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후회하다는 나온 을을 후회하다 이런 형태로 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후회했어요? 내가 어떻게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번 학기에 지각을 하지 말걸 그랬어요? 지각을 하지 말걸 그랬다고 후회를 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할걸 그랬다고 후회를 할 거예요. 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친구에게 화를 낸 것을 후회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을 후회했어요? 친구에게 화를 낸 것을 후회했어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다음 어휘를 같이 보겠습니다. 실천하다 라는 어휘인데요. 실천하다도 AV입니다. 여러분, 실천하다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결심했어요. 계획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거나 결심하거나 계획한 것을 실제로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계획을 잘 세우는 편이에요? 계획을 자주 세워요? 어떤 것을 하겠다고 결심을 자주 해요? 그런데 결심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실제로 내가 그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문을 한번 볼게요. 무엇보다 결심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이 사람은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결심한 것을 직접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 결심한 것을 꼭 실천하세요. 다음 어휘입니다. 다음 어휘는 되돌아보다 라는 어휘인데요. 되돌아보다는 AV입니다. 되돌아보다는 어떤 의미예요? 네, 내가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던 방향에서 얼굴이나 몸을 돌려서 다시 바라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몸을 돌려서 다시 바라보다 그럴 때에도 이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과거를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몇 월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보통은 연말이 되면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살았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20년 살았어요. 어떤 친구들은 30년을 살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았어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유학을 온 친구들은 유학 생활을 되돌아보았어요. 되돌아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다는 과거를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본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다. 이 사람은 지금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어요. 지금은 아마 12월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12월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다.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를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봤다는 말이죠.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다음 어휘를 보겠습니다. 반성하다 라는 어휘인데요. 반성하다도 AV입니다. 여러분, 반성하다는 어떤 의미예요? 네, 내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는지 부족한 것이 없는지 되돌아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한 말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것, 부족한 것이 없는지 되돌아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반성을 해본 적이 있지요? 내가 큰 잘못을 했을 때,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반성을 하지요? 자, 우리 예문을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다. 네, 여러분,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 내가 잘못한 일을 반성하고 있었다. 네, 자신의 한 행동, 그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보고 부족한 것, 잘못한 것이 없는지 되돌아봐요. 생각해요. 반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휘를 잘 이해하셨지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본문 대화의 내용을 알아봅시다. 페이와 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페이 씨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면 이번 학기도 끝나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학기는 어떤 의미예요? 학기는 한 학년을 둘로 나눈 기간을 우리는 학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1학기가 있고요. 2학기가 있습니다. 보통 1학기는 3월부터 8월까지가 1학기고요. 2학기는 9월부터 다음 년 2월까지 2학기가 됩니다. 지금 페이 씨가 이번 주면 이번 학기도 끝나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이번 학기가 아주 빨리 지나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대화를 볼게요. 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도서관에 빈자리가 없는 걸 보니까 모두 기말 시험을 준비하는 모양이에요. 도서관에 빈자리가 없어요. 빈자리는 뭐예요? 네, 사람이 없는 자리. 사람이 앉아있지 않는 그 자리를 우리는 빈자리라고 이야기하죠. 빈자리가 있다. 빈자리가 없다.
보통은 시험 기간에 빈자리가 별로 없지요? 그래서 빈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빈자리가 생기다. 빈자리가 없었는데 빈자리가 있게 되다. 빈자리가 생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서관에 빈자리가 없는 걸 보니까 모두 기말 시험을 준비하는 모양이에요. 수원이 빈자리가 없는 걸 보고 추측하고 있어요. 다른 학생들이 모두 기말 시험을 준비하는 모양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네요.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페이 씨가 이야기합니다. 한 학기가 다 갔다고 생각하니 기쁘기도 하지만 아쉬워요. 페이 씨는 지금 한 학기가 다 갔다고 생각하니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 기쁘기도 하지만 아쉬워요. 두 가지 감정이 모두 있습니다. 그럴 때 기쁘기도 하지만 아쉬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번 학기를 잘 보내지 못한 것 같네요. 그래서 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페이 씨는 지금 많이 아쉬운 모양이에요.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전 이번 학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시험을 포기해 버렸어요. 꼭 합격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수원 씨는 이번 학기에 무엇을 결심했어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많은 일이 있어도 다른 일이 있어도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겠다고 했어요? 결심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원 씨는 시험을 포기해 버렸어요. 자기가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합격하겠다고 해놓고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네, 마지막에 시험을 포기해 버렸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에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할 때 결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일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할 때 결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결국 시험을 포기해 버렸어요. 네, 하려고 하던 일을 그만두다 그런 의미죠. 네, 오늘 우리는 아어여 버렸어요를 공부했어요. 네, 그 일이 완전히 다 끝난 것을 의미하죠. 포기해 버렸어요. 지금 수원 씨는 그래서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꼭 합격하고 싶었는데 네,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저도 금연을 포함해서 한다고 해놓고 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항상 학기 말에는 후회를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페이 씨는 이번 학기에 금연을 포함해서 한다고 해놓고 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페이 씨는 결심을 한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운동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할 거예요. 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할 거예요. 또 새로운 외국어도 공부할 거예요. 페이 씨가 한다고 결심한 것이, 생각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금연을 포함해서 금연을 어떤 것에 들어가게 해요? 넣어요. 여기에 금연을 넣어서 그럴 때
나온을 포함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여기에 어떤 것을 들어가게 해요. 넣어요. 금연을 포함해서 여기에는 페이지가 결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도 있고 한국어 공부, 외국어, 동아리 활동 많이 있는데 금연을 포함해서 금연을 여기에 넣어서 한다고 해놓고 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못한 일이 아주 많다 이런 말이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는 못한 일이 아주 많다 그런 의미입니다. 항상 학기 말에는 후회를 많이 하게 돼요. 네, 학기가 끝날 때에는 후회를 많이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이번 학기는 그냥 이렇게 보내지만 다음 학기에는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잘 실천해야겠어요. 네, 수원이 뭐라고 했어요? 이번 학기는 그냥 이렇게 보내요. 이번에는 학기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내지만 다음 학기에는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세워서 잘 실천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한국어 공부를 해야겠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네,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국어를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한국어를 공부할 거예요? 한국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한국어를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한국 친구들을 만나요?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실천해야겠어요. 네, 계획 세운 것을 직접 내가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대화를 잘 이해하셨지요? 계속해서 대화를 보겠습니다. 페이스가 이야기합니다. 참, 마리오 씨가 이번 주말에 종강 파티를 하자고 하던데 수원 씨도 올 거지요? 네, 페이 씨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참, 마리오 씨가 이번 주말에 종강 파티를 하자고 하던데 네, 여러분, 마리오 씨가 페이 씨에게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종강 파티를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말한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종강이 뭐예요, 여러분? 네,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이 끝나는 것을 종강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수업을 우리는 종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종강 파티를 하자고 하던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종강 파티, 종강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나요? 네, 한국에서는 종강 파티, 종강 모임뿐만 아니라 개강 모임도 있습니다. 수업이 새로 시작이 될 때 우리는 개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3월에 개강 모임이 많습니다. 그런 한국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알면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말에 종강 파티를 하자고 하던데 수원 씨도 올 거죠? 수원 씨도 올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원이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가야지요.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연락할게요. 수원 씨도 종강 파티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친구들에게 자기가 연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대화를 잘 들으셨지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이 실제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공부해보고 말하기 연습을 더 해보겠습니다. 더 말해봅시다. 오늘 배울 표현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부이기도 하지만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언제 쓰는 표현일까요? 네, 어떤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느낌, 두 가지의 감정,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할 때 기도하지만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문을 함께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졸업을 하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많이 아쉽네요. 이 사람은 졸업을 하는데 기분이 어때요? 네, 기뻐요. 기쁘기만 해요? 네, 기쁘기도 해요. 그런데 아쉬운 느낌도 있어요. 두 가지의 어떤 느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두 가지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기도하지만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졸업을 하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많이 아쉽네요. 여러분, 다음 문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어렵기도 하지만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한국어 공부를 해요. 그런데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요? 네,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렵기만 해요? 아니죠? 재미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느낌도 있지만 재미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감정, 느낌을 이야기할 때 기도하지만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한국어 공부는 어렵기도 하지만 재미있어요. 네, 자, 다음 문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올림픽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힘들기도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은 운동을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올림픽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한 운동선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힘들기만 했어요? 네, 힘들었어요.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느낌, 감정을 이야기할 때 기도하지만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과거의 일을,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기도 했지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올림픽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힘들기도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라고 과거에 자기가 느낀 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기도하지만, 기도했지만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잘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배운 표현을 가지고 조금 더 말하기 연습을 해볼게요. 준비되셨죠? 네, 첫 번째 말하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영화는 네,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영화는 슬프기도 하지만 재미있어요. 그 영화는 슬픈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느낌을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때 기도하지만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앞에 나온 것과 뒤에 나온 것은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표현을 쓰지 않아요. 좀 다른, 많이 다른 특징, 많이 다른 느낌을 이야기할 때 기도하지만을 사용합니다.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를 계속 보겠습니다. 유학 생활이
네, 여러분, 유학 생활이 어떨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네. 한번 여러분들 말하기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유학 생활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유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기만 해요? 아니죠. 재미도 있어요. 하지만 힘들 때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회사에 일이 많아서 네. 여러분, 이 사람은 회사 생활이 어떻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말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회사에 일이 많아서 힘들기도 하지만 동료들 덕분에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은 회사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하지만 힘들기만 해요?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동료들 덕분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 덕분에 이 사람은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즐거워요. 이런 의미죠. 회사 생활에 대해서 느낀 점을 이렇게 기도하지만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화는 슬프기도 하지만 재미있어요. 유학 생활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회사에 일이 많아서 힘들기도 하지만 동료들 덕분에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도 잘 기억을 해 놓았다가 한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강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에서 다시 만나요.